네, 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고 또 미국의 반도체 주식은 네. 6% 가까이 빠지고 우리도 지금 신규 상장 종목 다 어지럽고 삼성전자 실망을 주고 이럴 때 경험이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박병찬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테이퍼링하고 할 때는 미국이 좋다고 한국이 꼭 따라가는 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주셔서 마음이 심란한데 네. 좀 아무래도 좀 연륜 있는 우리 뭐 조익재 전문위원님 말씀, 네. 말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뭐 시장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강세장인 것 같으면서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예. 근데 뭐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ETF 시장이 워낙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우리가 종목 볼 때도 뭐 어제 외국인이 이 종목 샀나 아니면 뭐 기관이 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체크했었잖아요. 그만큼 뮤추얼 펀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특히 미국 시장에서 ETF의 성장 속도가 워낙에 네. 빠르고 규모도 커지고 이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잘하려면 이 미국 ETF에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나가고 있는지 이 네. 부분을 좀 잘 보는 게 네.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간단한 이제 모델을 좀 만들었고요. 또 그걸로 인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좀 쓰려고 그런 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 예. 그 첫 네. 번째 자료를 보니까 그 근데 갖고 온 자료는 주식과 채권 비교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서두에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주식하는 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뭐 작년 같으면 이제 뭐 아무거나 사면 그냥 수익이 팍팍 나는데 네. 뭐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지금은 잘 수익이 안 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이 온 거냐 내지는 어떤 예,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냐 이게 결국은 자산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산 배분 그러면 결국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은 이제 좀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1번 그림의 이 주황색 선이 제가 만든 간단한 모델에서 그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 흐름을 예, 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웨이브, 어떤 파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면 그 이 주황색 선이 쭉 내려왔다가 살짝 꼬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특히 주식에 투자하는 ETF 쪽에 자금들이 좀 이탈했다가 다시 살짝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반대로 그 파란색 선은 이제 채권 ETF인데 채권은 항상 거의 플러스죠. 채권은 이제 꾸준하게 사는 자산인데 근데 제가 지금 점선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지만은 채권에서 오래간만에 돈이 이탈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라는 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가 지난 4월 달까지는 10년물 기준으로 한 1.8까지 올라갔다가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한 1.2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죠?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채권은 이제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채권에서 먹을 만큼 먹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그림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차익 실현이 오히려 네, 나올 수 있다. 예, 지금 예. 이번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모든 종류 또 모든 만기의 이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예. BND라는 ETF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펀드 플로우를 보면 계속 주황색 막대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다가 제가 지금 점선에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7월 달 이후에는 은근히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금리가 이 정도면 바닥이다. 먹을 만큼 먹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이제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네. 그러면 고용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FRB가 또 완화 정책에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3번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채권에서 뭔가 좀 나가는 분위기인데 어떤 만기의 채권들을 털어내고 있는가라는 걸 보니까 의외로 1년 미만 내지는 1에서 3년 정도의 좀 단기 채권을 오히려 털어내더라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요번에 이제 금리가 빠지니까 3에서 10년 중기채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투자자들이 미국 고용 좀 뭐 좋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그렇게 급등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보통 미국 금리 이럴 때는 10년물 장기 금리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 금리가 쉽게 못 오를 거다라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 4번 그림을 보시면 회색 막대기가 미국의 고용의 이제 변화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서비스업의 고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이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난 이제 상반기에는 그래도 서비스 부분에서 계속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그 바로 아래 있는 주황색 선이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하루에 뭐 20만 명 이상까지 올라갈 때 제가 지금 점선으로 화살표를 그려놨지만 어땠습니까? 이 서비스 고용이 막대기가 회색 막대기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코로나가 점점 퍼지면 지금 뭐 고용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되면 고용이 망가질 거다. 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예상을 깨고 뭐 하루에 2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좀 굉장히 생각보다 확산이 빠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고용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 고용의 지속성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쉽게 반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5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달, 그러니까 8월이죠. 8월 달에도 고용은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 파란색 동그라미 선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팬데믹 실업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절반 정도의 주가 이미 지급을 종료했습니다. 그게 주황색 동그라미 선이고 그중에서 텍사스를 제외한 것이 주황색 실선이에요. 네. 네.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네. 보시다시피 계속 돈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주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파란색보다 주황색 선에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이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실업수당 지급을 종료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네. 사실 엊그제 미국의 구인자 수가 발표됐는데 또다시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일자리가 넘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니까 그것에 의존해서 일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나가서 일을 하자고만 들면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주가 이제는 9월 6일 날 실업수당 지급을 종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아무리 이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8월 달에도 미국 고용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금리를 자꾸 이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금리를 슬금슬금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 얘기는 거죠.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권의 수익률이 워낙 좋았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1.8% 근처에서 1.2%까지 수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만큼 이제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은 아까 보셨지만 슬금슬금 털어내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장기채만큼은 갖고 아직도 있고. 살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네. 거죠. 그게 생각보다 고용지표 이런 거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8월 달 수치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밤에 미국 물가가 발표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발표된 물가가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근원 물가조차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 파월 의장이 물가는 일시적이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 밤에 물가 예상치는 그거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가가 그렇게 툭툭 떨어지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물가도 주목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사실 주식이라는 그러니까 주식이냐 채권이냐라는 어떤 자산 배분 문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컨트리 셀렉션 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특정 지역과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수많은 ETF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을 예, 제가 큰 그림에서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로 나누어서 네. 그것에 이제 펀드 플로우를 이제 체크를 해본 겁니다. 이 6번 그림의 아랫부분을 보면 뭐 조금 주황색 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건 단기 시그널이니까 조금 무시하시고요. 일단 파란색 칠이 칠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네.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로의 자금 유입의 강도가 선진국보다 강하다는 뜻이고요. 네. 아래 회색 칠이 칠해지면은 반대로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로의 자금 유입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예. 뜻입니다. 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선 한번 보세요. MSCI 이머징 마켓에서 DM의 상대 강도를 구했을 때 작년 겨울까지는 이머징 마켓이 성과가 좋았어요. 이 이머징 마켓 성과 좋은 부분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코스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이완 이런 데죠. 네. 이래서 이제 올 겨울까지는 이머징 마켓이 강했는데 올 겨울을 지나면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이 쭉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약하고 반대로 선진국 쪽이 굉장히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 보면 파란색 칠에서 회색 칠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돈들이 선진국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지난 2분기부터 계속 나타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거나 뭐 미국 펀드에 가입하거나 미국 ETF를 사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계속 뭐 이 종목 저 종목 막 투자하면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면 뭐 굳이 뭐 미국 잘 나가는데 미국 투자하면 되지 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이머징 주식 사가지고 고생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7번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두 지역의 경기가 어느 쪽이 좋은지를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위에 그 선진국과 그 오른쪽에 이머징 마켓이라고 돼 있는데 파란색 선은 제조업 경기를 뜻하고요. 주황색 선은 서비스업 경기를 뜻해요. 네. 근데 선진국은 파란색 선이 빳빳해요. 다시 말해서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주황색 선은 좀 꺾여 있습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약간 꺾였어요. 이거는 선진국 쪽에 코로나가 자꾸 번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옆에 있는 이머징 마켓은 파란색 선이 자꾸 내려가는 쪽에 있었어요.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제조업 경기가 좀 약했고 반대로 이 주황색 선, 서비스업 경기는 살짝 꼬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꼬리를 들었냐면 아래 그림에서 중국의 최신 서비스 PMI가 꼬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경기가 드디어 지난번에 이제 지준율 인하의 효과로 인해서 약간의 꼬리를 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번 네. 주에는 이제 선진국과 이머징을 놓고 볼 때는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선진국이 이겼는데
오래간만에 이머징 마켓이 중국의 힘에 입어서 결국은 조금 반등을 했더라라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그렇다면 돈들이 진짜 정확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지역별 거를 이제 전부 다 점검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위에 보면 제가 미국이라고 해놨는데 파란색 칠이 되면은 미국 ETF로 미국에 투자하는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들어간다는 뜻이고 네. 회색 칠이 된다는 얘기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한눈에 봐도 지금 미국 쪽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또 옆에 유럽을 보면 유럽은 사실 지난 2분기 때 자금 유입 강도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가 다시 퍼지니까 그랬던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모멘텀을 잃었죠. 그리고 아래 왼쪽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실 계속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아 대는지라는 것도 이 ETF 흐름에 나타나 있죠. 그러네요. 다만 그 회색 부분이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여전히 매도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옆나라 중국보다도 한국이 조금 더 회색이 네. 많네요. 중국은 사실 성과로 보면은 주가가 올해 되게 안 좋았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주식을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 왼쪽 테이블에 이제 보시면 제일 그 표 안에 파란색 칠이 제일 세게 돼 있는 게 중국 테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이 플랫폼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그 항생 테크 그러니까 중국의 소위 테크주들이 그야말로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폭락한 시점에서 아, 이 가격이면 충분히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그렇군요. 됐고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중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한 이번 주 정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금 흐름들을 네. 보면은 사실 그런 어떤 저가 매수에 같이 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ETF 수급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트들을 보니까 우리 이항영 교수 내일인가 모레 나오시지만 야, 그분 말 들었어야 되네. 미국 주식 왜 미국 주식을 기본으로 안 하냐 계속 아. 얘기했는데 그죠? 야, 한국은 정말 생각보다 ETF에서 자금이 계속 빠졌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에서 돈 버는 분들도 굉장한 실력이 있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야, 그럼 제가 못 버는 거는 그 다 뭐 그냥 평범한 거 평범한 거다. 네. 못 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왜 못 버나 했더니 아, 근거가 여기 있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감주냐 네. 방어주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주식에서 돈을 잘 벌으려면 결국은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좋은데 내 주식만 안 올라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업종 선택을 잘못했거나 뒤에서 설명드릴 스타일 로테이션을 잘못 선택한 경우겠죠. 그래서 9번 그림은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에는 이제 성장주에만 투자하는 ETF 또 반대로 가치주에 죄송합니다. 그 경기에 민감 업종에 투자하는 ETF 또 방어 업종에 투자하는 ETF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의 자금 유입의 상대 강도를 그린 거고요. 파란색 칠이 칠해지면 민감 업종에 투자하는 ETF로의 자금 유입이 방어보다 세다는 뜻이고 회색 칠이 되면 반대로 방어에 투자하는 자금 유입이 더 세다는 네. 뜻입니다. 우리가 작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메뉴에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 기준 민감 대비 방어의 상대 강도가 있는데 한 두 달 정도는 방어주가 이겼었다가 작년 이제 여름부터는 계속해서 민감 업종이 이겨왔어요. 그만큼 경기가 회복됐었기 때문이고 아래 파란색 칠이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파란색 칠이었죠. 다시 말해서 돈들이 민감 업종을 계속 선택해 왔는데 네. 맨 끝에 보시면 회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지난 6월 후반부부터 발생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들이 방어 업종을 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주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뭔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안에서 그러한 어떤 섹터 성과를 본 게 10번 그림인데요.
일단 맨 아래 보세요. 회색으로 칠한 부분. 우리가 경기 민감 업종 그러면 이제 산업재, 금융업, 소재, 에너지 가치 이런 가치주 범주에 있는 이제 경기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업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벌써 시장을 지고 있는 게 한눈에 나타나죠. 그죠? 근데 반대로 메뉴에 보면 이제 IT가 있어요. IT도 경기 민감 업종인데 IT만큼은 유일하게 시장을 좀 이겨온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경기 방어주들은 주황색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 통신, 유틸리티, 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방어 업종들이 7월 달 이후에는 시장을 점차 이기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주 흐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글로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일치하는 흐름이고 최근에 보면 지금 금융주가 지난 주말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동반 상승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돈들이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업종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볼게요. 11번 그림의 윗부분 보면 지금 역시 뭐 파란색이면 돈 들어가는 거, 회색이면 나가는 건데 IT로 지난 6월 중반 이후에 엄청난 자금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때 왜 그랬을까요? 금리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IT 사자, 그리고 기술주 사자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멘텀도 살짝은 약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소비재라는 게 이제 자동차 중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 쪽에서 계속 자금이 좀 이탈하면서 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금융 섹터도 이제 돈이 나갔는데 금리가 자꾸 흘러내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살짝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래 딱 보면 필수 소비재 보세요. 갑자기 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또 헬스케어 뭐 누가 봐도 이쪽으로 돈이 막 몰리고 있죠. 모더나 이런 거죠. 네, 모더나 뭐 엄청나게 상승하고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게 벌써 거의 한 달 전부터 자금의 로테이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도 역시 돈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그래봐야 ETF 수급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선행성을 갖고 있어?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다행히 상당히 그래도 선행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일 집계를 해요. 매일 집계를 하고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자료를 내는데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기에는 네. 굉장히 재밌는 자료인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날 내신다고요? 네. 그럼 매주 수요일 날 오시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성장 대 가치. 우리가 지금 또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성장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가치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12번 그림을 보면. 이 로테이션이 굉장히 과격했거든요. 위에 있는 파란색 선 보면 S&P 그로스 대 밸류.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위로 가면 성장주가 강한 거고 아래로 가면 가치주가 강한 건데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파란색 선이 쭉 올라가다가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가치주 쪽으로 파란색 선이 내려가는 쪽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네. 6월 달부터 갑자기 다시 성장주의 득세가 나타났던 거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아래 그 보면 파란색 칠하면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가치주보다 강하다는 뜻이고 네. 회색 칠이 된다는 얘기는 가치주 쪽이 강하다는 뜻인데 맨 끝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중후반 이후에 갑자기 파란색으로 확 바뀌면서 성장주 쪽으로 엄청난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또 한 번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 생겼던 것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성장 대 가치라는 그 특히 그 12번 그림의 주황색 선이 제가 구한 그 단기 시그널이라는 건데 주황색 선이 갑자기 강하게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치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신호가 좀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게 13번 그림을 보면 사실은 뭐 양쪽 다 좀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위에 있는 하늘색 선이 미국에서 밸류 ETF에 투자하는 누적 펀드 플로우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리가 그 바로 아래 있죠. 미국 금리가 1.5%를 뚫고 내려갈 때 가치주 쪽에서 다시 말해서 그 위에 있는 하늘색 선이 훅 내려가죠. 돈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아래 보세요.
주황색선 미국의 그로스 ETF 쪽으로 그러네요. 돈들이 싹 몰려갔던 거죠. 금리가 1.5%를 깼던 부분이 굉장히 그러한 로테이션의 계기가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금리가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잖아요. 내지는 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둘 다 지금 움직임이 없어졌어요. 지금 하늘색 선도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고 있고 네. 주황색 선도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성장 대 가치라는 어떤 그 로테이션이 당분간은 좀 눈치 보기, 좀 정체할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밤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로테이션이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돈들이 성장주를 택해서 들어갈 때 성장주 안에는 상당히 많은 섬세터가 있고 네. 테마틱이 네.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 배터리, 전기차, 뭐 바이오,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가치주 포함해서 우리가 테마틱 ETF 쪽에 어디가 돈이 들어가는지를 안다면 주식 투자할 때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각종 그 테마틱 ETF 쪽에 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이제 조사를 한 게 네. 14번 그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 ETF의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좀 약간 뭐 한마디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해봤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왼쪽 윗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율주행 쪽으로 갑자기 돈이 이제 막 갑자기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사실은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플러스 이 배터리 ETF 쪽으로 계속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래간만에 바이오텍으로 들어오고 있다. 아까 우리가 업종 할 때도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들어왔듯이 그렇죠. 예. 바이오텍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이커머스 또 로봇 그다음에 이제 뭐 신재생 그리고 여기다 그리진 않았지만 그동안 한동안 각광을 받았던 뭐 항공 여행 호텔 관련 ETF들 이쪽에서는 돈들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코로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네. 이것도. 맞습니다. 예.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외네요. 그래도 뭐 예. 코로나 좀 확장되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빠지고 예, 있는 추세다. 빠지고 있어요. 중소형이냐 대형이냐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이 정도로 좀 네. 마무리. 중소형 대형은 뭐 지금 뭐 사이즈 로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15번 그림 보시면 작년 겨울에 미국의 중소형주가 러셀 2000이고 대형이 S&P 500인데 러셀 2000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보시다시피 S&P 500 중심으로만 수익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형주만 선호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는 사실 리스크 온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가 자꾸 번지니까 뭔가 약간 중소형주 내지는 이런 어떤 리스크 관련된 쪽보다는 좀 네. 안전한 쪽을 안전한. 택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이제 글로벌 펀드 플로우, 특별히 이제 ETF 쪽의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아주 브레이크다운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이머징이냐, 뭐 선진국이냐, 주식, 가장 큰 게 이제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머징이냐, 선진국이냐, 또 경기 방어냐, 민감이냐, 또 중형주냐, 대형주냐, 성장이냐, 가치냐, 이거 다 구분해서 놓고 보니까, 뭐라 이렇게 깔때기라 그래요? 이거 쫙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네. 아, 요 놈이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답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아, 이거는 네. 제가 돈 벌려고 만든 모델이에요. 네? 네? 돈 벌려고 만드신 모델이라고요? 네. 아, 이거를 보고 약간 선행성이 있으니까 내 자금을 좀 움직이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한국 주식 시장에 애널리스트는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만든 모델이에요. 아, 그래 미국 주식 투자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꼭 미국이 예. 아니더라도 예. 네, 그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다 가이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예. 네, 약간 그런 목적이 있어요. 가치예요. 아니 그 뭐 다료는 매주 화요일 날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으로만 네. 이 느낌이 아 이거 성장주로 가는 것 같다. 이 느낌이 오야 이커머스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로 보면은 뭐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본 자료 중에 제일 간명하고도 아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자료인데 저희가 저희 페이지 2 앱에 시내 자료실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방송 끝나시고 방송 중에 보시면은 저희 또 동정에 빠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방송 끝나시고 찬찬히 읽어 보시고 또 우리 업로드 해드린 그 방송 보시면서 복습을 좀 하시면서 예. 이 글로벌 자금의 어떤 플로우를 좀 파악해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걸로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예. 전문위원님이 돈 벌려고 만들었다는 말에 갑자기 신뢰도 확 올라가는. 아 제가 아까 그 통상 제가 뭐라고 하면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아니에요. 뭐 여튼 하여튼간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이거 뭐 매일매일 집계는 해요. 네. 집계는 하는데 집계한 결과를 이제 일주일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죠. 예, 자,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